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8장 함께 구장 함께 하겠습니다. 네, 찬양은 파워 스테이션의 예배로 살게 하는 좋은 전에서 분해서 잠언 9장에 올렸던 말씀입니다. 네, 소리가 잘안 나서 마이크 사용하겠습니다. 네, 잠언 9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잠언 9장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많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 9장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찬양 파워 스테이션을 예배로 살게 하는 2020년 라이브 워십 앨범 내 삶이 예배가 되어 앨범 중에 있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으시고, 말씀 찬양 들으시고,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샬롬. 네, 어제 잠언 8장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9일이어서, 5월 9일이어서, 2024년 5월 9일에도 잠언 19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봄날 오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또 하나님께서 좋은 찬양 듣게 해주셔서 또 잠언 말씀 또 좋은 말씀 읽고 또 찬양 올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잠언 스푼에서도 읽고 잠언 올리게 하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잠언 읽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거 어려운 거다 아뢰시고 또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시 기도 응답받는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러 가서 기대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원리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벌써 새 광고를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적어서 갔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셨네요.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세요. 네, 오늘 말씀도 잘 적어서 가고 또 잘 다녀와서 숙소 제비도 먹고 또 말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용호에게 계란말이를 해줬는데 그냥 할 때보다 치즈를 넣고 하니까 치즈가 피자보다 더 맛있었다고 합니다. 네, 피자보다 더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소울푸드라고, 용호가 소울푸드라고 했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행복한 오후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제가 말해서 찬양이 잘 안 듣겠네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진정한 나로 오직 예배로 살아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행복한 봄날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God bless you. 샬롬. 잠언 8:9장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